제일 배우고 싶은 메뉴가 닭도리탕이라는 거. 맞아? 네. 닭도리탕? 나 저거 엄청 좋아해요. 이제 밥에 먹어야지. 그냥 느낌으로 가는 거지. 이거 진짜 씻은 거야, 씻은 거. 물을 부어 보러? 여기다가? 부어요? 부어. 그게 자르잖아요. 네. 그게 다른 이유가. 그걸 닭이 익는 시간이 걸리잖아. 그러면 다 줄어드니까. 이거는 너무 작으면 안 되지. 대충 하는 거야 음식은. 그래요? 껍질지 넣으면 건강에 좋죠. 껍질지 넣으면 건강에 좋죠. 터프하게 해보자고. 맞아요. 야외까지 나왔는데 뭐. 파는 마지막에 색깔 때문에. 오케이. 오케이. 하러 갑시다. 뚜껑 가지러 하신 거야? 뭐야? 와. 와. 오. 뭐 참 해 먹고 싶게 생겼다. 자, 보 볼까? 이틀 받았다가 이제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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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. 오. 보자. 오. 왜 그만 딱이야. 불맛 안 날 것 같은데. 난다니까. 불 들어가 있잖아, 지금. 너 진짜 농담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수분이 수증기가 산소가 날아가면서 이 불을 땡긴다니까. 제일 먼저 설탕부터 넣어야 돼. 설탕 좋아요. 아니야, 이거는 맞는 얘기긴 해. 단맛을 먼저 넣어줘야지. 단맛이 짠맛이 들어가면 단맛이 나중에 안 들어가요. 고춧가루 먼저 넣을 거야. 고춧가루도 고운 거를 먼저 넣으면 고추 삶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네. 와우. 고추장.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은 고춧가루랑 고추장 맛이 달라지는 점이 뭐예요? 고춧가루는 매운맛만 있고 간이 안 돼 있잖아요. 그냥 매운 맛이 만나고 고추장을 넣으면? 고추장은 안에 단맛도 나고 매운맛도 나고 짠맛도 나고 짠맛도 나고 국간장 쓰신 거예요? 진간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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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. 간이 어떻습니까? 한 번에 성공해요. 한 번에? 한 번에? 궁금하다. 성공? 성공? 사모님 언제 완성되는 건가요? 고춧가루도 주고. 자, 이거 넣으면 되게 이뻐집니다. 또 여기다 떡 넣어도 되는데 사실. 맞아,
떡볶이 떡 같은 거 넣는 집도 본 적이 있다. 색깔이 더 예뻐져. 흰색도 들어와. 자, 완성이요. 잘 먹겠습니다. 잘 드세요. 닭이 잘 물러요. 오, 괜찮은데? 완전 맛있어요. 오, 진짜 맛있다. 국물 맵다. 오, 진짜 맛있다. 와우. 근데 무엇보다 닭이 너무 부드러워. 이게 말도 안 되는. 국물이 묵지지가 않다는 게 완전 잘 어울려. 이게 닭가슴살에 약간 양념이 잘 배워가지고 정말 맛있어요. 닭이 잘 물러요. 완전 맛있어요. 매콤한 맛이랑 이런 걸로 단맛을 정말 교묘하게 싹 가렸네. 아, 이게 느려. 단맛이. 그리고 불맛이 조금 나는 것 같기도 해. 맞아요. 아까 불 타고 들어가는 거 봤잖아. 진짜 맛있어요. 아, 저기다 밥 볶고 줘야겠구나. 근데 여기 안에 김이랑 부추. 부추. 네. 그리고 그거만 들어갔어요. 김하고 부추. 그거만. 참기름 조금. 너무 맛있어. 이거 맛있게 먹으려면 볶음밥에다가 국물 싹 올려서 그렇지. 먹으면. 비벼 먹어야 돼, 약간. 아, 진짜요? 맞아요, 맞아요. 해봐야겠다. 와우, 국물. 와, 이게 미쳤다. 그렇지. 비벼 먹어야 돼, 약간. 그래야 그 다음날 얼굴 훨씬 더 커져. 국물을 같이 먹어야 돼.